마인크래프트 노트 블록으로 음악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상단에 버튼이 있는 블록을 놓으십시오. 탐지기 및 레드스톤의 순서로 배치하십시오. 왼쪽에 10레드스톤을 놓습니다. 레드스톤 가장자리에서 장소 탐지기가 3번 클릭되고 교대로 차단됩니다. 우리는 각 4개 블록의 레이아웃을 보여드리죠. 블록의 종류를 변경하고 표지판을 배치, 랜드마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 레드스톤 회로에 3개의 레인이 있는 경우 오른쪽에도 10레드스톤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 레드스톤 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장소 탐지기가 3번 클릭되고 교대로 차단됩니다. 이 비디오의 회로에 레인이 2개만 있으면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각 블록의 오른쪽에 레드스톤을 놓고 그리고 클릭 없이 3탐지기를 배치합니다. 레이아웃을 보고 사이의 블록을 교체하십시오. 탐지기 몇 번 클릭한 노트 블록을 배치합니다. 탐지기 사이에 소리 블럭이 없으면 대신 다른 블록을 배치하십시오. 연주되는 악기는 소리 블럭 아래 블록의 재질에 따라 다릅니다. 클릭하면 피치가 높아집니다. 레이아웃에는 색상 번호가 표시됩니다. 색상은 블록 유형을 의미합니다. 숫자는 소리 블럭의 피치를 의미합니다. 소리 블럭을 배치한 후 숫자와 같은 시간을 클릭하십시오. 계측기 유형의 수는 플랫폼 및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소리 블럭 이 다음과 같은 경우 5가지 유형의 악기가 있습니다. 소리 블럭 이 다음과 같은 경우 16가지 유형의 악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아웃에서 각 색상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제 5가지 유형의 악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배경 소리 블럭 2 박으면 흰색 숫자는 소리 블럭 아래에 돌 블록을 배치해야 합니다. 흰색 이외 노란색 수단 모래 블록, 연한 파란색 수단 유리 블록, 주황색 수단 목재 블록, 및 녹색 수단 잔디 블록. 이제 약 16가지 유형의 악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5가지 유형의 악기 외에 배경 소리 블럭 2 어두우면 흰색 뼈 블록을 의미하고 노란색 수단 황금 블록, 연한 파란색 수단 단단한 얼음, 주황색 수단 양털 블록, 및 녹색 수단 점토 블록. 백그라운드 소리 블럭은 원형 흰색 수단 철 블록가 있는 경우 노란색 수단 건초 블록, 하늘색 의미 영혼 모래, 주황색은 호박 블록, 녹색 수단 에메랄드 블록, 분홍색은 발광석을 의미합니다. 1단계에서 배치한 버튼을 눌러 음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로의 레이아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디오를 중지하면서 확인하십시오. 이제 16가지 유형의 기기를 사용하여 레이아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5가지 유형의 기기를 사용하여 레이아웃을 보여드리겠습니다.